자연인으로 살아도 이것만큼은 나 포기할 수 없다. 아네. 아네. 아니. 아네. 아네. 아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. 이건 남자분들이 의외로. 아네. 저기지 뭐 저기. 저럴 것 같죠? 네. 맞습니다. 맞아요. 깜짝 놀랄 겁니다. 네. 아니야? 자연인인데 아내를 선택하는 건. 누구일까? 맞네. 이 정도 설명 아닐 거고. 저 누굴까? 어머. 정성우 씨야. 이경 마담님이랑 같은 의미잖아요. 저는 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시골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고 사람한테 치이는 게 가끔씩 있으면 너무 싫어요. 도시가 싫어요.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채웠던 충격들이 많아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아내는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또 밥도 해야 되고. 아니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것도 내가 다 하겠지만. 아니 예를 왜 그걸 들어요? 딴 예를 들어보세요. 아내랑 자연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. 아내가 이유. 왜? 아니 아직도 내가 젊은데 예.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데 예. 혼자 산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자연인이지만 나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.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저도 동의합니다. 그럼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내를 저기다 두고 오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머리를 막으면서 범죄 영화 최초. 아 정말 또 가서 안 싸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싸우면 그냥 내려오는 거야. 나는 그냥 내려올 수 있지. 자 다음 자연인으로 살아도 네? 마이크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. 마이크. 아 그렇구나. 민혜 씨, 민혜 씨. 노래는 계속 할 것 같아요. 숟가락 들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. 아니, 그게 달라요. 그립감이 달라요. 그립감이. 아, 사운드가 아니라 그립감이 달라요. 내 마이크가 또 따로. 다르죠.